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DPC 되겠고요. 코드번호 02689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7일 오후 4시 45분 지나고 있거든요. 현재 마이너스 0.7% 14,000원 선 지속하고 있어요. 일단 파월 의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미 FOMC 태도 변환 연준 테이퍼링 논의가 시장 주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 연방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성장 금리 전망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죠. 지금 여기 뭐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주목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몇 달간 뭐 테이퍼링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연준의 태도가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원래는 연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테이퍼링 계획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일단 양적 완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그거를 크게 반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좀 변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워낙 그 특히 뭐 이제 철광석이라던가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아 이걸 좀 잡긴 잡아야겠구나 라는 시장에 어떤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테이퍼링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는데 이게 뭐 리스크 요인이었다라면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카드가 있으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6월달에 이제 FOMC가 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 날 28일 그리고 9월 21일 22일 예정이 됐다고 하죠. 잭슨홀 회의는 8월 말이고 8월 잭슨홀 회의에서 테이퍼링 신호가 나올 확률이 높을 거로 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만약에 진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증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일단 그랩 상장은 문제 없습니다. 연기된 거지 7월 뉴욕 상장 최대 IPO라고 또 보고도 있거든요. 그 사실 중국에서 디디 추싱이라고 차량 공유하는 또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7월에 뉴욕 상장을 하게 되면 관련 이야기가 제일 큰 호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데 그 그랩 같은 경우에도 그 딜을 잇는 큰 어떤 IPO 대형 IPO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 우버 관련주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디디 출신 관련주들도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랩 상장 관련해서는 뭐 DPC라던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종목들이 되겠고 중국 우버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관련주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그나마 뭐 로봇 택시 관련주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딱히 우리나라에서는 디디 출신 쪽에 투자한 회사가 없나 싶기도 하고요. 공유경제 관련주들이 좀 하나로 묶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뭐 미국 주식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카 쉐어링 관련주로는 이제 AJ 렌터카 되거든요. 아 근데 아주 상장이 아직 안 돼 있네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뭐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근데 제일 핫한 플랫폼은 카카오죠. 카카오가 아무래도 미국 차량 업체 리프트에 또 지분 투자한 게 있거든요. 이런 건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현대차 되겠죠. 현대차나 뭐 기아차 자동차 관련해서 수혜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PC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쪽 다른 쪽으로 좀 정보될 만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14,000원 선만 안 깨고 이 정도 유지만 좀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13,000원 선까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좀 주가를 회복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2분기 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7, 8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DP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시고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꿀팁입니다. 네, 카카오톡 보이시죠? 카카오톡 누르시고 카톡 친구하고 무료 추천 종목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정말 건실하게 운영되는 AP 투자연구소이기 때문에 여기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 누르셔가지고 편안하게 수익 낼 만한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